얼굴은 다 안 나오게끔 또는 모자이크 처리할 겁니다. 왜냐면 따로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정보들은 여기 제가 담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역시 타이드에 다 빠진다. 그렇죠. 저도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네. 오케이. 물등이 씨. 수망. 역시 용량이 큰 만큼. 네. 이건 어, 이제 메인 나이프가 혹시라도 부러졌을 때 백업 나이프로 챙겨온 겁니다. 볼트2. 책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김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 이제 제가 이걸 다 피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닙니다. 무겁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네. 딱히 설명드릴 만한 게 자, 그러면 딱 요소를 딱 체크했을 때 어, 우리 생존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일단 항상 얘기하죠. 체온 유지. 네. 체온 유지 본이 특화된 거 혹시 말씀해 주세요. 심낭. 그렇죠. 심낭. 합성 침낭으로 그죠? 네. 합성 침낭. 그다음 또 체온 유지에서 지금 캠핑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전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사실 그 500ml면 하루 정도 일반 네. 네, 버티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네. 하루 마시고 네. 이거를 챙긴 이유가 네. 정말로 비상 상황이라면 이게 안 맞는 컨셉이긴 한데 캠핑장이라고 하면 특성, 각각 예. 하나씩 활용한다면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오, 그거 좀 독특한. 네. 네. 아쿠아 슈즈인가요? 아쿠아 슈즈인데 제가 아웃도어 갈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신발에 맞춰 갖고 온 건데 이건 이제 방수는 되지만 습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양말이 분명히 습기가 찼을 때 맞을 때 백업용으로 이걸 신으면 좀 좋긴 한데 보통 아쿠아 슈즈가 구멍이 뚫려 있고 좀 스펀지 비슷한 재질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찔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통기성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발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질을 좋아하고요. 장갑은 그냥 방검 장갑입니다. 방검. 그러니까 어, 방검. 가죽으로 된 장갑도 써본 적은 있는데 잘 자란 충격은 막아져서 찧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베었을 때 그렇죠. 네, 손을 좀 몇 번 다친 적이 있어서 어려서 저는 방검 장갑을 좋아합니다. 네. 멀티툴 뭐 도구로 챙겨오신 거는 네, 한번 어, 칼 조심하시고 네. 이거는 백업용이지 아, 사실 백업용 자주 쓰는 했죠. 건 아니고 비상시에 이게 만약에 부러졌거나 했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레더맨 시리즈고요. 멀티툴? 네. 이거는 내가 이거랑 겹칠 수 있는데 용도가 있는데 의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의료용. 어딘가 다쳤을 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꺼내는데 응급처치 상황에 필요할 때 칼날을 깨끗하게 보존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아, 거고 그쵸. 얘는 칼을 좀 더럽게 써도 상관없는 아이죠. 터프하게 네. 그 정도입니다. 어. 그럼 궁금하신 거 여기서 챙겨 왜 이 물건은 어떤 용도로 보다 어떤 목적으로 챙겼는지 메인 나이프 좀 소개받을 수 있어요? 메인 나이프 아 예, 김종문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아, 예. 오히려 이 나이프는 물어보시면 아니 그래도 네. 사용하신 분의 그 그렇죠 솔직한 의견을 어떤 용도로 왜 이걸 구입하셨고 사실 메인 나이프를 험하게 쓰는 나이프는 따로 있고 얘는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패드워싱 많을 때 주로 많이 썼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밖에 차에 늘 아, 있는 거라 가지고 왔죠. 왜냐면 예뻐서 자주 갖고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버그하고 나베를 많이 씁니다. 험하게 쓸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볍게 쓸 때는 비방 나이프나 아니면 뭐 멀티툴 주로 썼고요. 야, 여기서 우리 생존 식량이 굉장히 단출하면서 되게 효과적인 걸 챙겨줬어요. 그죠? 우리 식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챙겨준 식량을 한번 1박 2일간 전자에 가볍게 챙겼는데 이건 이제 선물 받은 거니까 너무너무 하고요. 사실 이거는 영양가가 큰 건 아닌데 포만감이죠. 그렇죠. 포만감이고 한국인이라면은 네, 이거는 단백질, 이거는 당분이죠. 네,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쪽에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로서 더 질도 훨씬 좋을 겁니다. 고탄수, 고탄수 네, 그러니까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그죠?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다 이제 좋고 단점은, 요거 단점은 뭘까요? 녹아요. 뭐 장기적으로 보관하기가 어렵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금방 상하겠죠.
망가지기도 쉽고. 그렇죠. 요금도 있고.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물소모? 그렇죠. 아, 이게 이걸 물소모가 있어서 항상 녹여서 먹듯이 하여튼 천천히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여줘요. 팍팍 씹어 삼키면 이게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물을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물을 먹게끔 자꾸 소모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코팥이 안 된 게 낫더라고요. 다 이제 초코팥이 안 된 저는 반대로 초코된 거는 조금 더 잘 나와서 그, 잘 괜찮은데 먹어가지고 우리 한번 각각 경험인데 한번 답은 없지만 요거 초코 다이제스티브 요거 결론 한번 내봅시다 우리끼리 초코와 초코 아닌 거 어느 게 초코 아닌 게 아닌 거 한 분 두 분 아닌 게 더 좋아 아닌 거 세 분 수분 네. 자 수분 자 나머지 분들은 아범이 초코 초코 중에 초코 저도 초코입니다 열량이 높아서 그렇죠 네. 열량 때문에 네. 어차피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부분은 이 칼로리 싸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영양의 개념보다는 칼로리 싸움이라 같은 값이면 초코가 들어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은 초코가 아닌 걸 선택한 이유가 어떤 뻑뻑함 아 먹을 때 초코 아이스 뻑뻑하다 맞아 이거 먹으면 물소비 그 과자라는 게 사실은 네. 그 빵도 그렇지만 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 옛날 건빵이라고 하는 그 하드스틱 같은 경우도 수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 건데 저기는 초콜릿이라는 것이 코팅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보존에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 보존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네. 네. 우리 아, 초코였나요? 네, 초코. 초코의 이유. 저는 더 잘 넘어갈 것 같고 그 열량도 높고. 열량 높고. 약간 보관은 약간 길게는 생각 안 하고. 첫째 초코는 그 가지고 다니면 항상 열에 이게 민감한. 아, 녹거나 이런 게? 녹거나 이런 부분 있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아닌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죽까지 만들었을 때도 먹기가 편한데 초코는 죽을 만들려면 맛이 이상해. 아 맞. 한국 인정서 안 받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맛에 좀 민감하잖아요. 좋아요. 그 사항이 좀 뭐든 챙겨도 좋습니다. 그죠? 둘 중 어쨌든 둘 다 칼로리가 그렇죠. 높은 편이고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개인 기호와 조절 맞게 챙기는 게 맞아서 근데 정말 필요한 거 제가 봤을 때 잘 챙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육포도 되게 좋아요. 저도 육포 챙깁니다. 장점은 이것도 굉장히 고칼로리에도 포만감도 줍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개봉된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그렇죠. 곰팡이 핍니다. 네. 습기 많이 노출되면. 그래서 개봉했다 그러면 빨리 먹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열해서 먹든가. 다시 구워서 열에서 구워서 이렇게 하든가. 습기 노출됐을 경우에 한해서. 당일 먹을 때는. 근데 어차피 이거 육포는 징기스칸이 유럽 정벌 할 때 실제 마란장에 넣고 고기 말려서 먹었던 전투 식량이기 때문에 검증된 거죠. 그래서 잘 확인 같고 요건 이제 캠핑장에 왔기 때문에 하시는데 사실 캠핑장 안정성 때문에 캠핑장이 왔지 사실은 우리가 BOB 그렇죠. 전술적 개념에서 조난 상황에서 1박 2일 대피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요건 이제 물 소비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물 소비를 또 만들어낸 식량은 약간 좀 근데 그게 개인의 전술에 따라서 물 충분히 챙기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먹기 위해서 별도의 물을 따로 챙기셨다거나 아니면 물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알파미 드시시티 그냥 쌀 먹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전략이 있으면 답이 되는데 전략 이걸 가지고 온 뒤따르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챙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맞다 틀 때보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저도 이거 물 있으면 이거 끓여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요 그 급하게 챙기신 거라고 하셨지만 차에 그 응급에 대한 부분은 저 보온이 끝인가요? 아니면은 따로 준비가 아, 평상시 앵급키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광주에 있는 원래 집에 있고 목포에 직장에서 그냥 바로 타고 온 거라 지금 우리 이 분께서는 그죠? 차에 있는 어떻게 보면 GHB에 가깝죠? 개혼백에 가까운 맞아요. 그러니까 차량에 실제 비치돼 있던 물품을 지금 가지고 야외로 좀 대피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물품이 굉장히 잘 꾸려졌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양말 되게 소중합니다 네. 양말 쓸 게 굉장히 많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없어요 어떤 이거? 네. 우리 한번 아 이거 은박 비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간이 텐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비가 올 때 비옷 대용으로 잠깐 뒤집어 써도 되는 거고요 이게 보온병 효과가 비슷하게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비닐이거든요
아, 그 갖고 가서 하나 써보셔도 돼요. 이따 그걸로 물 수나웅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물 물주머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듭법이랑 같이 묶어서 하시면 다목적으로 이게 쓸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그거. 그리고 저것도 찢어서 쓰면 불 쏘시게 됩니다. 나일론이기 때문에 불이 잘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활용하셔야 되는데 많이 챙겨와서 정말 이건 되게 고맙습니다. 간접적으로. 왜냐면 이따 실습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봐야 돼요. 약간 지원 좀 해주시면 아, 예. 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저런 분들 펼쳐보고 입어보고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펼쳐보고 입어보고 해보면서 그래서 이따 나중에 한번 지도도 좀 해주시고 이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정이 이게 이것만 그런지 다른 제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게 찢어서 불을 붙이면 이게 은근히 불이 잘 붙더라고요. 부식기수로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설명서가 그죠? 부식기수로 쓸 수 있게끔 찢어가지고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팁입니다. 그죠? 이거 좋은 팁이에요. 바닷물에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그대로 모양을 지어놓고 여기 단점이 한번 펼치면 다시 예, 저기 불가능. 이게 문제. 중국 지역은 이제 미국 지역의 차이가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젖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냐. 방리가 되냐 이런 방리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확실한 건 어느 정도 늘어지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걸 야외에서 바다에서 빠져보고 이걸로 튜브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이게 띄워서 이게 제가 섬을 통과할 때 쓰기도 했는데 방리는 안 됩니다. 방리는 안 되는데 말씀대로 중국 거냐 아니면 좀 더 비싼 거냐에 따라서 이게 두께 차이가 있고 질김의 차이가